야, 아니 덜 외웠다? 덜 외우면 어떡해? 저도 모르죠. 너도 모른다? 와, 네. 배짱이네. 내가 왜 그랬지? 왜 벌써부터 시작을? 자, 시작하겠습니다. Eating habits. Eating habit. Eating habits. Eating habits. 내가 얼마까지 기억하고 Another? Other. 아, 어떨구나. Other. PC. Fishy? Fish. Fish. P냐, F냐? 이거요? F인데요? 그러면 fish지, 어떻게 fish냐? Fish. 왜 또? 전 발음이 잘안 돼. fish. 윈리가 아니니까 수치에서 fish. Fish. 또 fish란다. Fish. fish. 입술이 붙었다 때려주면 안 되고, 입술이 붙으면 안 돼. fish. Peace.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야, 그거. fish. 윈니가 아이 입술에 스치면서 fish. Fish. C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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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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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어. 다음 뭐냐? 음료는 알겠는데 청량이 뭐였지? 청량이요, 한 단어인데요. 뭐라고? Soft drink. Soft drink. Soft drink. C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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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ring. Eating. Eating. 그래서 식사 습관? 식습관? 식습관이요? 먹는 습관? Eating habit. Eating habit. 큰일 날 뻔했다. 먹다.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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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이거는요. 먹다. 하다시요. 네, 자, 모든 하다 시에는 ing를 붙일 수 있습니다. ing 붙이는 이유는 다른 뜻으로 바꾸기 네. 위해서인데요.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네, 얘가 먹다였으니까 eating의 뜻은 뭐가 되거나 뭐가 될수 있습니까? 먹다. 아, 먹다야, 그대로? 아, 그대로 먹는 먹다. 중인. 먹는. 또는? 먹는 중이다? 먹는 중이다.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이게 먹는 중이던데요. 나는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아닌데 저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뭐뭐 하는 하고 뭐뭐 하는 것. 아나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이 뜻이나 똑같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ing 붙여서 이 뜻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겁니까? 하다시에서 뜻이 바뀌면 시도 어떤 바뀌겠죠. 시 어떤 시가 됐고요. 어떤 시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이름씨 이름 시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무엇을 좋아하니? 먹는 것을 좋아하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 자, 이 뜻일 때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어떤 비동사 시한테 쓰면 비동사 쓰면 뭐가 돼요? 어떻다 그래서 나는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I am eating hey, 너는 먹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You are eating 이런 식으로 먹는 중에 이런 이 뜻을 앞에 비동사 쓰면 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헤이. 건강한 몸에 좋은 네. 몰라요? 건강한 몸에 좋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저번에 시작. 썸띵. 이거는 썸머? 썸머 아닌데?
선생님. 네, 공부 다 하고 오세요. 못 네. 아, 이 팀 학습도 안 됐는데.